헝그리의 TV. 아웃라이어즈의 전설포 카카오가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통해 정식으로 출시됐습니다. 전설포 카카오는 횡스크롤 전투 방식의 2D RPG로 이소룡과 체베달 등 역사 속의 유명 인물들이 총출동해 시원한 타격감을 보여주는 게임인데요. 탄탄한 스토리가 바탕이 되는 스토리 모드와 나만의 최강 조합으로 보스를 타격할 수 있는 보스 모드, PVP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아레나 등 다양한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게임 플레이 이외에 영웅들이 누구인지 생각할 수 있는 재미를 추가했습니다. 또한 영웅마다 고유 룬을 지니고 있어서 게임 플레이 중 발생하는 수집 욕구 같은 반복 플레이에 대한 거부감이 없도록 하였으며 유저 스스로 게임 플레이에 대한 목적의식을 심어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였습니다. 특히 전설포 카카오는 지난 6월 25일 개봉한 19금 테드2와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해 더욱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19금 테드2는 귀여운 외모의 곰인형 테드가 스스로 사람이라고 주장하면서 벌어지는 스토리를 그린 성인 코미디 영화로 이번 전설포 카카오와의 콜라보를 통해 게임상에서 19금 테드2의 모습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저희 게임의 주 타겟층이 아무래도 20대, 30대 젊은 남성층이고 그러다 보니까 테드라는 캐릭터 자체가 약간 좀 익살스럽고 약간 성적인 농담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남성분들을 일단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좀 캐릭터적으로 뭔가 접근을 하고 싶어가지고 저희가 이번 게임에 적용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식상한 RPG에 지친 유저들을 위해 탄생했다는 새로운 육성 RPG 전설포 카카오. 마지막으로 유저들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인터넷이나 이런 웹서핑을 통해서 이제 인물들을 찾아보시는 것도 게임을 더 재밌게 풍성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요일 던전과 보스 대전이 있는데 그 안에서 유저분들이 일단 순위가 올라가면은 그 많은 보상을 지급해드리기 때문에 캐릭터 성장이 오히려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전설포 카카오는 정식 출시를 기념해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요. 더욱 자세한 내용은 공식 카페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헝그리의 TV.